안녕하세요. 에코파 팩입니다. 오늘 벤츠 A45 AMG 차량 입고되었고요. 에코파 팩과 아이나비 퀘스티 1000알파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에코파 팩 먼저 보실게요. 자, 에코파 팩은 저희가 트렁크에 설치를 해드렸고요. 네,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배터리 위치는 트렁크 바닥 커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닥 부분, 이제 수납한 바닥 부분에 저희가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퇴사의 고급 면테이프를 이용해서 내가 흡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 11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전류값 320mAh 기준을 했을 때 약 30시간 정도 주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C 인증, KN41 자동차 대상 인증, 미국 FCC 인증, 유럽 C 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블랙박스 한번 보실게요. 자, 블랙박스 일단 뒤에는 이렇게 정중앙에 설치를 해드렸고요. 배선은 순정 라인에 따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게요. 자, 앞에 같은 경우는 이제 룸밀러 우측 부분에 저희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나비 퀘스트 1000알파 같은 경우에는 앞뒤 카메라가 이제 풀 HD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나이트 비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도 나처럼 선명하게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 되겠습니다.